지금은 경남 헨리신당 선생님과 2024년 말띠 1년 총운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헨림신당입니다. 네, 올해 갑진년 맞이하야 우리 말띠분들 올 한해 총운세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눈물이 자꾸 나네요. 우리 말띠분들은 일단 사람들이 선입견을 많이 가지시네. 네. 멋세다, 드세다. 근데 여지까지 진짜 눈물바람 이렇게 많이 하시고 사셨잖아요. 솔직히 가슴앓이 하시고 인간관계 배신당하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사람의 상처받고 여기가 응어리가 마음의 병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근데 올 한해 진짜 복 받으셨어. 올 한해 갑진년에 들어서 사방에 문이 열렸다 그래요. 특히나 금전적으로,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있죠. 물 장사하시는 분들, 술에 관련돼서 장사하시는 분들, 뭐 예를 들어 포장마차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은 다른 걸로 한번 전환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래야 돈 만진대. 아, 또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사 말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제 숨이 좀 트인다 그래요. 한 가지 조심하실 거는 인간관계. 내 주위의 사람을 항상 너무 믿지 말래. 이게 정에 약해가지고 사람을 너무 믿는데 잔정도 많지만 많이 외로움에 진짜 조금만 잘해주면 거기 홀딱 빠진대요. 그러니까 사람 조심 항상 하세요. 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근데 우리 만띠분들은 또 직장도 다니면서 좀 많이 힘들어 하셔요. 특히나 한 곳에 또 오래 종사도 못 하시고 그런데 직장관에서 본인이 여지껏 이만큼 쌓아온 게 있어서 승진 운도 있다 그러십니다. 좀 버텨보세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다 그러십니다. 내가 주인이 돼서 책임질 만한 아주 중대한 것도 뭐 프로젝트를 하나 맡는다 그래요. 우리 말띠분들은 진짜 잘 하잖아 솔직히. 네, 맞아요. 씩씩하게 열심히 잘 하시잖아. 그런 거 관련해서는 좋고, 아, 우리 공부 쪽에서는 시험 합격수도 보이고, 우리 말띠분들도 잔재주가 많아. 다방면에 좀 능해요. 그러니까 하고 싶었던 거, 시간을 말띠분들은 한가하면 조금 몸이 아파요. 많이 움직이셔야 돼. 그러니까는 내가 하고 싶었던 거 그동안 내가 시간이 안 돼요, 뭐가 안 돼요, 그렇게 틀에 짜여진 그런 강박관념에 얽매이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 지금 도전해 보시랍니다. 손으로, 내 몸으로 많이 쓸 수 있는 거, 운동 쪽. 말띠분들은 가만히 여자처럼 조신하게 앉아갖고 막 꽁냥꽁냥 못해. 아주 스케일이 좀 크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좀 활발하게 스케일 좀 크게 자격증 팡팡 따놓고 그게 언젠가는 다 도움이 된대요. 사시면서 자격증이나 공부는 어느 분야로 좀 하는 게 올해 좋을까요? 몸 쓰는 거, 몸 체육 관련. 요즘은 뭐 트레이너나 이런 거 많잖아요. 생활체육 아니면 뭐 이제 댄스 선생님, 발레, 무용 뭐 이런 쪽으로. 건설 이런 쪽이나 기술직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술직은 그러니까 막 잔잔하게 만지는 거 말고 꼭 매여 있고 뭐 단순 노동 이런 거 말고 내가 뭔가 들어서 옮기고 만들고 뭐 짓고 이런 거는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 이번에 뭐 사업, 창업, 사업을 확장한다, 사업을 바꾼다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꾸는 건 좋은데 확장은 하지 마셔요. 아마 금전적인 게 많이 아직까지는 내가 부족하다 그러시는데 금전적으로 해서 누군가 도움을 받는다거나 동업을 한다거나는 하지 마시고 내가 내 능력치에 맞게끔 혼자 이렇게 좀 풀어나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에 이렇게 창업은 지금부터 준비하셔가지고 천천히 이제 올해 이렇게 문 열렸어요. 천천히 이렇게 움직이시면 좋을 듯 싶어요. 이번 운대가 좀 좋나요? 지금부터 말띠들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휴, 내가 아직까지 이런데 하지 말고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 어르신분들은 집안에도 이별수, 이별수도 좀 보이고 내가 여지껏 살았는데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러시는 분들, 참고 참다가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황혼, 이혼. 근데 뭐 이혼해봐야 뭐해. 조금 떨어져 계셔요. 근데 그리고 자기만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 우리 66년생 특히 여성분들, 내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나 참을 만큼 참았다. 내가 죽겄다. 이러신 분들은 혼자 친구들과 함께, 혼자라든지 아니면 친구들하고 여행을 다녀와 보시는 게 어떠신지. 연애에도 좀 그런 경향은 있나요? 뭐 우리 말띠분들은 또 보면 한 사람을 알면 그 사람밖에 몰라. 지구지순해. 그러니까 자꾸 이용당하고 배신당하고
근데 또 희한하게 헤어졌다 만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 안 돼요. 또 새로운 거에 또 익숙해지려다 보니까 무서운 게또 많아. 익숙한 게 좋다 보니까 지나간 거에 자꾸 이렇게 되새김질 하시는데, NO! 새로운 인연 찾아서 차라리 만나세요.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도 많아. 근데 자꾸 연락이 온다. 절대 차단하고 끊어버리고 하세요. 매몰차게 하세요. 괜히 술 한잔 해. 또 마음이 약해갖고 또 진진질 나가갖고 또 앞에서 눈물바람, 콧물바람 하면 아유 그래, 우리 다시 만나. 걔 염병, 걔 뿅이다. 안 네. 돼. 취업. 그럼 새 인연은 언제쯤 들어올까요? 새 인연이라는 건 우리 말띠분들은 항상 주위에 네. 여자분들을 이렇게 뭐 도화살이라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어서 항상 주변에 남자나 여자분이나 이성이 끊어지질 않아요. 늘 가깝게 친구로 지내다가도 갑자기 내 짝으로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항상 주변에 이성들은 끊어지진 않습니다. 78년생 여러분들은, 아직 솔로이신 분들은 결혼 생각하지 말고 내 일에 조금 더 집중하시고, 90년생 분들은, 여자분들은 조금 일찍 시집을 가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자, 보자. 새로운 연은 자, 이렇게 봄부터. 근데 내 옆에 있대, 항상. 내 주위에 있대. 근데 그게 아직, 아우, 쟤요? 얘인가? 쟨가? 이러고 본인도 한 번씩 생각하시는 그분입니다. 직장 내에서나, 아니면은 어디 여행 가서나, 클럽이나 가서나,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데 있죠? 그런 데 가셔가지고. 봄에 좀 강하시고, 여름에도 조금 그런 온기가 좀 강하게 보여요. 이분들 인간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믿어 사람을. 그러니까 항상 다 퍼져. 그러니까 많이 외롭고 마음에 공허함이 있다 보니까 금방, 그러니까 금사빠 돌아오는 거는 상처받고 그래요. 인간관계를 하실 때는 냉정적이게 이 사람에 관해서 조금 파악도 하고 나랑 맞는지 성향도 좀 이렇게 살펴보고. 너무 성급해. 금방 다가오면 금방 막 어떻게 막 탁탁탁탁 해야 되니까 진짜 장작이 막 너무 빨리 타. 그러니까 빨리 식어버리지. 천천히 알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말띠분들은. 공부, 합격 이런 쪽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뭐 사법고시라 그러나 그런 거를? 그런 거 패스도 있고요. 그런 기운도 보이고. 자격증은 말띠띠 또 머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자격증은 후딱후딱 따요. 미뤄왔던 거 시간도 안 되었었고 내가 조금 마음적으로 안 풀리니까 미뤘던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지금부터 작은 거라도 진짜 한번 빨리 도전해보세요. 이제 슬슬 괜찮습니다. 이동승 혹시 있을까요? 물가 쪽은 조금 피하시라 그러는데, 동서남북 방향은 크게 상관없는데, 물놀이, 강, 특히 바다. 이사를 가시더라도 물가 쪽으로는 올해는 조금 안 가시는 게 좋거든요. 이동은 다른 쪽은 크게 상관이 없어 보여요. 자, 마지막으로 건강운. 우리 말띠분들은 다른 데는 크게 아픈 데 없어. 속병, 화병, 이렇게 막 억누르고 있는데, 그거를 남한테 싫은 소리 들어도 막 뱉지를 못해. 스트레스가 많아요. 그게 만병의 근원이지 뭐야.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 다른 거는 크게 보이진 않는데, 사람한테 그렇게 시달리고 상처를 받았으니 여기가 썩어 골마 터진대 이제. 그러니까 요거 스트레스를 풀어야 된대. 어디 가서 노래를 부르신다거나, 아니면 미친 듯이 춤을 춘다거나, 아니면 산에 가서 고함을 지른다거나 한번 그렇게 하셔요. 네, 지금까지 햇님 신당이었고요.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전화나 방문 점사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구독,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세요. 자, 갑진년 우리 말띠 여러분 힘내시고요. 올한해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